운동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잤어. 자, 목무게. 예. 고기 딱 이렇게 놓으시고. 야, 이거 한 번에 다 먹으라고요? 자, 드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딱 젓가락 갖다가 고기 눌러요. 살짝 누르면 육즙이 묻죠?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 젓가락으로. 아니, 젓가락으로. 그러면 젓가락에 묻는 소금 양만큼만 올려 드시는 거예요. 암소는 지가 색감을 알아요. 짠맛, 단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금 조금만 드셔도 돼요. 아, 이게 또 암소예요? 네, 우리는 암소만 해서. 그럼 이거 먹어요? 예, 이제 네, 드셔봐. 바로 집어가도 될까요? 예. 예. 맛이 어떤가요? 지려. 아, 난 집에서 미국소 많이 먹는데 또 암소를 또 한우 암소를 또 먹어보네. 네. 한혜진 저기 하시는 트레이너 대표님도 오면 요것만 양치승. 아니, 양치승 씨 말고. 어, 멋있다. 아, 그분. 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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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이는 진짜 맛있네. 드셔도 돼요. 와, 진짜 맛있다. 삼겹살 같은데 진짜 부드럽네. 진짜 맛있네. 예, 소 잡아서 이틀 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틀 안에 먹는 거예요? 예, 어저께 잡은서요. 황철순 씨가 여기 오신대? 먹어도 돼요? 예, 드셔봐. 형, 드세요, 빨리. 어어. 그리고 이 과일 소스로 버무렸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오, 이것도 맛있네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네, 뜨거우니까 꺼내놨다가 된장 찍어 드셔. 네. 짠. 감사합니다. 아, 원래 이렇게 진짜 구워주시나봐요. 늦게 오거나 일찍 오면. 손님만 없으면 해주세요. 아, 손님이 좀 없을 때. 고깃집 국물이야. 고맙지. 이야, 들어간다, 들어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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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저 고깃집 앞에 배추로 뒤지지. 우리 집 배추는 좀 더 맛있을 거예요? 아, 또 배추가 좀. 배추가 거기서 거기죠, 이모? 뭐 아니요. 우리 집이라고 또 배추가 더. 항암 배추는 틀려. 아, 이것도 배추가 또 항암 배추예요? 응. 이거 비싸고 잘 없어, 시중에. 왜 다이어트 하신다니까 요거 많이 드셔. 예예예. 초석장이었고.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아이, 1000원짜리로 바꿔달라. 바꿔줘? 아니, 집, 집, 집.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줄게. 이야. 와. 너무 영광이다, 영광이. 처음에 하면 이렇게 기름기 없는 거, 담백한 것만 드려. 그러고 다음에 이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을 해드릴게요. 예. 여기 단골도 많겠다, 그죠, 여기? 저희는 예약제로예요. 아. 왜냐면 암소는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많이 못 잡아서. 응. 저희가 알배추 좀 한 번만 더. 예, 더 드릴게요. 알배추 맛있어, 찍어 먹으면. 나는 그 강남에서 유명한 고깃집 거기 이름 뭐더라? 거기 어디 어디요? 대도? 24시 같았는데 거기 대도? 약간? 대도 식당? 영천영화? 어, 영천영화. 거기서 학생 누나랑 둘이서 고기 저 한 3-4인분 먹으니까 20만 원 돈 나오대. 아, 맞아 맞아. 거기 무슨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더라. 나도 거기는 그냥 그래. 어, 거기 그냥 그래. 근데 여기 맛있네, 여기는. 그리고 가격도 거기랑 여기랑 피차도 그거 없어. 그리고 새벽집도 좀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새벽집도. 네. 아, 영천영화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아, 형님 나중에 봐요. 아, 이따 보자고. 갔다가 형들 다시 들어와잉. 네. 아, 야, 근데 올 때만 최근 철구업이 아니고 갈 때도 철구업하고 가는구나. 예, 조심해서 가세요. 아이씨, 감동이네, 씨. 아. 다들 형님들도 배 진짜 배고팠나 보다,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아, 가지도 맛있네. 야, 소고기는 살 안 쪄. 좀 이따 그래 알배추 하나만. 네, 네 하나. 네. 네. 아, 근데 직접 재배한 채소가 맞네 이게. 진짜 이게 어 신선함이. 신해요. 응. 오늘 주먹 눈다 저거 저. 빨리 테이오페 나와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 다 찢어야 돼 그냥. 어? 맞아. 나 좀 그 생각하고 있었어. 한 잔 먼저 드세요. 네. 우리 끝났으면 좋겠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야 근데 엄청 한 점 한 점 크니까 금방 괜찮다 나는. 요새 좀 약간 제가 먹는 양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치. 또 대세 또 국물 좋아하니까. 10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빙가이. 닭의 이름 광우. 지금 야채 좋은 야채들은 쌈장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광우 맞죠 여기 광우. 광주요. 광구 한우. 광구 한우. 그러면 여기 밥 먹고 저기 뭐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생각했는데 있어? 남도나 끌고. 아, 남도 해봐. 남도는 잠이 겁나 시끄럽고 눈이 낫지. 흑부는 가까우니까. 남도는 방송 끄고 가면 좋은 데 같아. 방송 키고 갈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 12걸을 해도 역시 역시 큐브지. 나는 풀보 3. 아 근데 12를 걸어? 너 노래방. 어. 나는 이제 12를 걸지 않고 뒤에서 뭐라 하는 거지. 사진 찍어달라는 게 많아서. 아. 자기들끼리 싸움 있고. 제가 여자친구분한테 노래 들려준 적 있어요? 응. 오늘도 오면 코장찌개 불러야지. 노래는 이제 노래보다는 재밌고 웃김으로 가야지. 그치 그치. 우린 이제 뭐 약간 좀 달달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는 끝났어 이제 좀. 안돼. 좀 이제 좀 그냥 정말 그냥 커플? 저거는 고기랑 드시면 돼요. 아 고기랑. 어디서 만났어? 방송이지 뭐. 거박이 이래서. 어? 거박이? 어. 한 명 가지고 한 명 보냈네요. 야, 나 물 좀 줘라. 이거 해. 그렇군. 난 배부른데 볼까? 이거는 건강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 엄마 이건 뭐예요? 이게 저기 버섯. 버섯이 좀 황금버섯이 이제 나. 팽이버섯. 황금버섯이라고 해서? 황금버섯이요? 예. 여러분 아프리카 그 기능 있나? 이렇게 방송 두 개 동시에 보는 게. 그 저 멀티뷰? 멀티뷰? 멀티뷰로 켜놓고. 아, 감사합니다. 가더라도 이제 멀티뷰 켜놓고. 한쪽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좀 얼집이로 보지다 예 좀 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PC로 보는 사람들은 뭘 때려. 예. 맛있다. 된장 하나만. 찌개랑 밥도 시켰어. 아 우선 배 채우는 거지 이걸로. 그래 이것만 시켜도 배부르다니까. 끝날 뻔했네. 너만 시키면은. 나 진짜 양이 좀 작아지긴 했나봐. 자 이제 다음은 저 뭐야 그 닭도차 뭐 다른 거 뭐 결과 이런 거 한번 찍거나. 우리 뭐 나중에 그거 볼 때 일화 때 그런 거 비뇨기과 얘기 나왔었었는데. 아 비뇨기과 웃길 것 같은데. 아, 비뇨기과가 나는 비뇨기과 좋지. 어. 남자의 뭔가 그런 거. 그거 하려면 우리 미리 그거 채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갑상 불러야 돼. 왜냐면 정관수석 풀었는데 다시 묶어줘야 돼. 근데 정자 양 이런 거 이런 걸로 저 뭐 정자 왕컨셉트. 어. 자 된장. 드시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전라도 토종 가시요. 닭김치요. 네. 우리나라 토종 가시는 열무처럼 생겼는데 쏘니까 드시고.
아니 진짜 옛날.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시골 같긴 진짜. 등심이나 이렇게 갈비살 기름기 있을 때 같이 드시면 맛있어. 태아는 누구 섭외했는지. 역캠. 역캠 한 분 섭외했는데 한 명을 해야 돼. 아 근데 나는 진짜 없다. 나 진짜 없다. 나 진짜 요즘에 나 끊겼어. 얘 어차피 여친구 올 거고. 라라님? 안 친해요? 라라님이 누구야? 라라. 몰라? 라라. 라라? 라라님. 아 라라킴? 누군지 알아. 오메킴 라라킴 아니야. 자네 뭐 다 누군 상관없어. 그냥 방송이 재밌으면 되지 뭐. 자, 귀신만 돼요. 자. 이 판도가 진짜 빨리 바뀌는 게 랄랄 씨도 처음에 엄청 저기였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100달이 되고 금방 끝났지. 그래도 뭐 유튜브로는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워. 유튜브로는 유튜브는 오히려 되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청자 유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해가지고 처음에 아프리카 좀 잘 되다가 유튜브가 잘 돼버리면은 아 그냥 아프리카에 환멸 나가고 이제 떠나버리는 거야 약간. 그래가지고 돼. 유튜브 쪽으로 이제 다 이제 전향하고 아프리카 쳐다도 안 보고 이런 사람도 은근히 있는데 아프리카 입장에서 좀 얄미울 것 같아. 아프리카 우리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됐는데 유튜브에 잘 되니까 아프리카 그냥 미련도 없이 떠나버리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아 이거 꽃이다 늦었다 이런 생각하지. 근데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유튜브 잘 돼서 미련 없이. 어쩔 수 없어. 만약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이제 없겠지만. 유튜브 구독자 막 150만. 바로 아프리카 그냥 개쌍령 바로. 기훈이 포지션이 제일 좋아 남자 쪽에서 내가 보기엔. 아, 진짜 짱이지. 밸런스가 좋아 그게. 짱이지. 아 여친 뭐 사귀는 거 맞냐고 계속 물어보신다. 아, 예, 예 아니에요. 예 안 사귀고요. 아 나 이거 질문 계속 올라오니까 같이 있는데도 설마 사귀시나요? 맞아 나도 옛날 그랬어. 근데 존나 뜬금없었겠다 니네는. 약간 나 갑자기 나는 느닷없이 갑자기 막 사귄다 그런 생각 1도 안 해봤어요. 여기요 여기 주세요. 흰쌀밥 아닙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찌개 나오나요? 네 찌개 올라가요. 아 네. 아 공개 연애하면 채팅에 다 그 얘기만 올라오긴 한다고. 근데 나 같은 경우 좀 좀 더 심하긴 하지. 왜냐면 너무 약간 좀 밸런스가 그러니까 원래 닉네임이 이제 그 아름이 전에 이제 신인이라는 닉네임을 썼었는데 왜 바꿨다? 열혈 다 떠났어. 나랑 합방하고 나서 열혈이 아, 뭐라고 했었냐면 회장이 저 돼지는 너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저기 하냐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보지. 근데 진짜? 확실히 내가 이번에 알게 된 거는 역캠의 여러분들 진짜 이제 팬들이 이제 여러 팬들이 이제 있으면은 뭐 팬들도 그러고 사심인 척한 그러니까 사심인 사람들이 40% 사심이 아닌데 이렇게 사심 아닌 척하는 사람 40% 그럼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나머지 20%는 유동 약간 그런 느낌인 거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 사심이 없었어 없어. 거기 어떻게 떠나버리냐면 이제 회장이랑 이렇게 좀 몇몇 이제 열흘끼리 침묵을 하는 방 있잖아. 그래서 누가 떠나면은 같이 우르르 이제 데리고 떠나버려. 맞아 맞아. 다른 방으로 열혈분들끼리 좀 하더라고. 침묵질하면서 아예 떠난 바람에 그냥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야 신잉에서 그냥 아싸리 뭐야 네 이름이 저 걔 이름이 조아름이야. 그래서 아름이로 닉네임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냥 잘한 판단인 것 같아. 그거 잘 어울려. 신잉이 뭔가 입에 안 붙잖아. 이 멤버로 낚시하러 가도 오디오 듣는 재미가 있겠다고 하시는데 낚시는 얼마 전에 저기 뭐야 난 낚시 저기 좋아하고 잘해요. 잘하구나. 근데 낚시가 근데 좀 약간 거의 저녁이 기계 나는 그 컨텐츠가 그게 좀 그럴 것 같은데 뭔가 근데 약간 낚시 볼링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더 떨어지지 뭔가 텐션이. 아니다 볼링의 약간이라고 보면 돼. 볼링은 꼬꾸기 진짜 힘들거든요. 락볼 능장도 많고 시끄러워서 근데 낚시도 루즈하긴 해. 그리고 낚시는 카메라가 다 못 잡잖아. 낚시인들이 볼만한 그런 방송이면 몰라도 전문적인 낚시방으로 그지 그래가지고 뭐 큰 놈 몇 자짜리 막 잡아가지고 보여주고 하면 그런 재미가 있겠지만은 아유 뭐라 해서 낚시 컨텐츠 그건 아니야. 육박이는 막 요즘 근데 미션이 있더라고 몇 개 이상하면 뭐. 아 진짜로? 너 뭐 낚아가지고 4만 개 받았다며? 2만 개. 아 2만 그거 맞다. 처음에 낚았어? 나 바로 낚았죠. 아 나 연속으로 두 마리 낚았어요. 그 상선이가 잠수했다는 썰이 있던데. 아니야. 내가 1시간 반 만에 잡고 나머지 사람들이 한 10시간 만에 잡았어요. 와 진짜? 그러니까? 그럼 너는 빨리 잡고 갔겠네? 난 근데 재밌어서 더 있다 갔어요. 아. 아침까지 있다가 그러고 나서 페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방송하고 나서 페이 그러고 나서 뭐 아팠다며.
아팠나? 그건 내가 못 들었어요. 페이징 뭐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허리 다쳤다고. 허리 나가서 그거. 그 이사 이사. 그 이사 도와주다가. 누구 이사를 도와줬을까? 그러니까. 누구 이사를 도와줬을까? 그건 누군지는 말 안 했을걸요? 그렇지 보통 남 보통 남자지 뭐. 이번 안 그래도 뭐 8주년 뭐 저기 뭐 영상. 그것도 못할 정도면. 나도 했죠 했지 나도 했지. 찍어서 달라 그러던데. 뭐. 다 했지. 어. 그걸 안 찍을 그걸 그냥 8주년 안 할 정도면 진짜 아픈 거야. 아 뜨뜨 이사구나. 아 뜨뜨 이사 때 허리가 다쳤어. 몸소 저기 해주고. 어. 이사층 아저씨들이 다 해준 데왜 쥐가 나서가지고 허리가 다쳐. 그러니까. 찌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와 찌개 꼬라이급이었는데. 국물 한번 떠먹어봐야겠다. 시골 된장이라. 아 여기 다 맛있구나. 좀 다르니까 또. 아요 좀 부르자 7번 말했다고 하는데 아요님이 저 그래도 너 1편 당신 너 바라기잖아 최근 바라기 아니야? 아요? 응. 아니, 근데 누가? 너는 아니 난 그래, 진짜 지효자 이 멍청아. 아 지효는 그 지효고 아요는 아, 거기지. 깨박. 아니 아니. 아닌가? 옛날 거 있어. 아 몰라 이름 다 비슷해가지고. 지효님은 왜 별로야? 누가 내 혼자 별로랬어? 너도 확실히 여린 여자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나 지효는 나 좋지. 좋은데 뭐 다 사귀냐? 아 솔직히 지효님 내가 이제 락골링장 그때 가가지고 처음 뵀었는데 진짜 실물 진짜 이쁘더라. 아 이뻐. 나이가 안 보일 정도로 솔직히 이뻐, 이뻐. 여자가 좀 이게 30대 되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좀 약간 아 좀 나이를 보게 되는 그런 거거든. 제가 나이도 안 되긴 한데. 근데 진짜 나이가 안 보일 정도로 진짜 이쁘기는 한데. 네 여자친구 몇 살인데? 24살. 와? 나랑 13살이야. 24살처럼 안 보이는데. 남자는 능력이요. 97이요? 형님 라이프는 여캠 실물 자기가 본 사람 누가 제일 이쁘다요? 라이프? 라이프 있을까? 라이프야! 네? 너 누가 제일 이쁘다 그랬지? 저요? 여캠 실물 시인이요. 형님은요? 정국이. 정국이는? 조 실장은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역캠한테. 그래도 제일 상선이는 지효 누나가 있어. 지효? 엘린이었다가 지효라 했나? 아무튼 그랬는데. 누가 이뻐? 저는 실물 전부 다 포함해서 가린. 막가린? 그러니까 몸매라든지 뭐든 싹 다 봤을 때. 소스가. 아. 그치 가린이. 가린이 안 본 지 좀 됐네. 가림이가 예전에 뭐 짝가린으로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약간 얘기가 났었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닮았어. 느낌 있어. 맞아. 가장 조금 더 연하면. 야 짝꾼도 있더라. 짝꾼. 응? 짝꾼 있어. 나 닮았다고 해가지고. 응? 그럼 방송하세요 여러분들. 사장님 콜라. 야, 나름대로 또 내 짭이니까 오게 되더라고. 야외 인터뷰, 야외 인터뷰하고 막 걸그룹 게스트 방송하고 닮았어? 뭐 내 형이야 그냥 얼굴이. 열심히 하세요 그분. 어 짭꾼이라고 있어 짭꾼 계속 하셔. 근데 뭔가 좀 보게 돼 그래도. 짭트는 없었지. 나는 없지. 나는 진짜 뭐. 얘는 있었잖아. 짭새야 아까 그게. 아 짭새야. 짭새야 뭔가 어감 이상하네. 뭔가 맨날 새야 닮을 거라고 민기가 방송하기 했었지. 아 근데 아름이 방송 진짜 열심히 하네. 지금도 해? 열심히 해야지. 아 그렇죠? 너네 팬들이 풍 좀 싸줘? 어제 그래도 한 뭐 2만 5천 개 이만큼 봤다. 훌륭하네. 너는 어제 몇 개 봤어? 나 어제 4만 개? 나 뭐지? 아 만 개? 나 어제 만 개 바로 봤어. 난 3만 5천 개. 아, 뭐 지금 의지되는 거야? 풍선 많이 받는다고? 니네가 풍선으로 얼마나 나를 저기 했었냐. 저 5만 6천 개. 3시간 하고. 그치? 네. 하긴 해야네. 그래. 풍선은 뭐 세야지. 나 근데 많이 죽었어요. 아유, 많이 벌었잖아, 그래도. 그래도 벌 때 벌어놔야 돼. 같이 벌 수 있을 때 벌긴 해야 돼, 진짜로다가. 어제 그리고 저 뭐야, 짝꾸 복귀했더라. 짝꾸? 걔 쉬었었어?
뭐 그날 쉰지도 몰랐어. 아 맞아. 사고 나고 뭐하고 해가지고 쉬고 민심도 안 좋고 그래가 좀 되겠었는데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걔랑 사귀나 아직? 해가지고 사겨? 복귀했더라고. 유아랑 사귀는 거 맞잖아. 사귀지. 사귀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 새끼 가만 보면은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진짜 그냥 몰라 진짜 그냥 리액션으로 그냥 얘기하다 그러지. 진짜 몰랐어? 너네 고기 부족하면 요거 좀 먹어라. 근데 진짜 짝꾸는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 걔는 여자를 위해서 방송을 그때 보니까 접을 수도 있겠더라. 짝꾸는? 존나 착해요. 존나 착해 짝꾸. 짝꾸 착하게 하는 거 참. 짝꾸 착하다고? 짝꾸 착하게 한대. 아, 안 착한 사람 누가 있어? 너. 너 쓰레기잖아. 아니야, 형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잘해. 착해, 착해. 응. 아, 너 알았다. 그래도 저번에 너 셀리가 뭐 남순이 방송가 나, 너 뒷담화 갔다 와서 너가 찐텐으로 내가 2년 손대라더라 했는데, 근데 너도 성격이 변한 게 느껴지는 게 셀리가 막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저한테 못 생겼다 그랬잖아 이러니까 네가 허허 되면서 아까 그게 이제 성격이 진짜로 유해졌어. 이제 내가 대놓고 따졌는데도 이제 진짜 막 싫은 티 내고 그러면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그게 제일 싫어. 억울한 거.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막 또 남순 방송하고 얘기도 꺼내지 말 이러니까 벌레 취급하니까 기분 나쁘지 솔직히 그거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이제 뭐 실물 봤던 사람들 중에서 뭐 이렇게 셀리 얘기 나왔었는데 아 셀리는 뭐 이렇게 실물보다는 방송이 더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걔는 그게 이제 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의미 부여해가지고 더 그렇게 하더라고. 아, 셀리는 좀 약간 자기 실물 이쁘다 해준 거 좋아하더라고. 이쁘다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때 그것 겨우 그것 때문이었어? 알았어 너 이뻐 너 이쁜 거 내가 인정하고 저기 하니까 뭐야 그 저 그러지 마 그랬더니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갔지. 근데 심하긴 해. 왜냐면 셀리가 감사할 때 이래. 아 근데 그때 존나 찐팬이었어 나 진짜. 남순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방 들어서 나 실물 더 이쁘다 해줘야 돼. 호구 새끼들 잡으려고 같은 얘기야. 근데 걔도 한결 같더라. 야 그거 안 하면은 백두산 터져. 밥 먹는데 밥은 못 먹잖아 방금 끼고. 근데 와 귀신같이 또 풍력 올라왔던 거. 나 가만 보면 내가 느낀 건데 어리다고 풍 많이 받는 게 아니야. 상단에 있는 여자들 100만 개, 200만 개 보면은 나보다 누나들이 많아. 나야. 20살들이 풍 제일 많이 못 받아. 그게 맞아. 큰 손들이 감정이입이 안 된대. 야, 줘도 100개, 200개 주지. 사실 네가 말한 대로 사심이 들어가야. 그것도 그런데. 만개가 나오지. 20대 초반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약간 좀 푸근한 매력이 있고 저기 한데 나이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게 그치, 연륜이 있다 나오고 보니까 남자들을 좀 이렇게 좀 맞아. 조련하는 그런 조련하는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지. 맞아. 그나저나 나 저기 뭐 이제 나중에 저 이번 달에 초쯤에 저 뭐야 집들이 한번 하는데 세아랑 아 초대해 주면 초대해 주면 바로 가죠. 청라 가야지. 그래 우리가 가야지 이제. 아니 너네는 내가 근데 솔직히 진짜 제일 편해. 그래서 우리도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안 불러주면 더 원하지. 오히려 형이 안 불러주네. 나 저번에 그 서운했다니까. 미령이 누나 저기 돌잔치. 아 애들이 나 운동하고 있는데 주말에 그 미령이 누나 미구미 누나 돌잔치 안 갔니? 뭔 소리야 나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지금 돌잔치 방송을 했다는 거야. 아, BJ들 안 붙었나 보지. 그런데 남순이는 또 가 있고 또 서기는 가 있는 거야. 아. 내가 미군이 누나 결혼식 사이다 봤잖아. 아이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그럴 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 근데 또 그쪽 사람 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 왜냐면 이제 섭외 이제 좀 너를 이제 섭외하려고 이렇게 방송도 들어가고 했는데 네가 우울해 보여. 네가 힘들어 보여. 그러면 아 괜히 또 이렇게 불러서 저기하면 좀 내가 부담스럽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다음 둘째 때 가면 되지. 요즘 방송에서 생리 안 하지? 에이 안 하지. 근데 생리 끊었어. 롤은 진짜 끊었어. 롤 안 한 지 오래됐어. 아 롤은 진짜 나 텐션 떨어져. 나 방송 새끼 지금까지 롤 했으면 좋댔어. 그럼 아주 세지라고 연애하고 진짜 좋댔어. 진짜 영웅형 바로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아니 그날 나는 그래도 진짜 솔직히 우람이가 방송이 진짜 나보다 더 오래 했고 하니까 감이 있어서 그래도 롤 적당히 하다 그냥 끊을 줄 알았는데 롤에 미쳐가지고 그때 계속 하는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양은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는 거야. 아니야 뭔가 롤을 해서 실력이 되면 개빵으로 MCK 나가서 아 배풍 장난이야 장난. 아 근데 그때 펀딩풍이 좀 짭짤해가지고 진짜 컸지. 그리고 뭐 할 거냐면 내가 처음으로 그걸로 맛을 봤어. MCK에 나가서
군도라는 캐릭터로 좀 캐리를 했거든. 와, 제가 팅창에 막 최고업체를 올려놓는데 내가 게임으로 뭔가 그런 걸 느껴보니까 너무 희열이 돋는 거야. 뭐지? 집구석에서 게임만 했는데 잘했다고 이렇게 풍선도 쏴주고 사람도 많이 보고 이러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아 좋다 그러면 내가 한번 존나 보라 중에 1등을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안 되더라고. 나는 야외로 가야지 또 다시. 아유 이거 코로나 씨. 그래 뭐 좀 하다가 또 갑자기 코로나 또 터져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안 한 거지? 그래 아 그 재미 좀 빨았거든. 이다영 선수 만나고 이래서 조회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나도 야외가 좋긴 해. 야외가 좀 편해. 어 편하고 뭔가 세야도 재밌어. 저 뭐야 강남에서 뭐 이렇게 저 약팅 뭐 그 약팅 저 앉아갖고 하는 그 세야 존이 있어. 뭐 하다가 갑자기 어떤 뭐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뭐 저기 했다더만 마약했다고. 그건 압구정. 압구정 뭐 옷 벗고 막 대파. 또 때리더라. 넌 저 여자들이 너를 왜 이렇게 몸 때리냐. 나는 오히려 꿀이야.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이 새끼도 맞으면서 100만 뷰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니야 100만 뷰 받으면 너 멘트가 너 깎아먹는 거야 비치나.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유튜브에는 안 올리지. 유튜브에는 안 올리는데 나도 그게 떠. 나도 약간 그거야. 맞아 근데 팬들이 아 너 왜 참냐 막 이러면은 맞아, 맞아. 나는 또 괜찮은 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건 맞지. 거기서 네가 너무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또 아유 뭐 형님 형님 좀 드세요. 나 좀 먹어. 저 배불러요. 나도 배불러. 너무 배불러. 양이 진짜 많다 이거.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맛은 근데 진짜 아, 밥을 결국에 못 먹었다. 밥을 이건 밥 안 먹이나. 실장님 밥 필요해? 공깃밥 물리지 마요. 놔둬요. 어차피 이거 다시 퍼부어야 돼. 아 원래 이거를 안에 넣어놨나? 모르겠다. 라이프에 밥 먹을래? 아 존나 맛있다. 아, 마지막 고기 한 점 해야겠다. 아 아까웠어. 다들 멀찌비 하시느라 힘드시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 멀티비 켜놓고 이렇게 자리 지켜주는 것 자체가 진짜 고마운 거예요. 사실 우리 셋이 이렇게 밥 쳐먹고 있는데 1,100달이 나오고 있어봐. 인방계를 존나 올라가가지고 씨발 태물 3인방 이지랄하면서 저기 왔는데 아무튼 난 뭐 신경도 안 쓰지만은 어? 오늘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비프리 하는 게 기존에 했던 그 오늘 이제 그 먼저 했었던 컨텐츠 자체가 사실 이제 뭐 보라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라기보다는 다양하게 약간 좀 정보나 생활 정보지 뭐 생활 정보나 이런 쪽이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도 2부 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그쪽에서 또 낙수 효과 철구만의 또 낙수 효과 것도 있다면 나중에 우리도 뭐 좀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또 우리도 텐션 빡 오르지. 알지. 몇 인분 시켰는지 32,200번 물어봤다고. 일단은 채팅 치면서 우리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들 너무 고마워.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얘기해줄게. 4인분? 여기 지금 우리 한 뭐 4인분 정도 시켰어. 4-5인분 정도. 또 뭐 물어봐. 뭐 채팅 뒤지게 해봐. 진짜 고마워. 솔직히 나라고 해도 그걸 봤을 텐데 그래도 와가지고 이것도 하면서 우리도 계속 지켜봐주니까 네, 대중, 너무 고마워. 대중서로 앉은 거 맞아요. 너무 고마워. 고마우면 만삭인지 아닌지 말해줘. 닥쳐. 와 진짜 배부르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압구정 언제 오픈이야? 뭐야 압구정은? 아 저 술집 이번에 뭐 맞아? 오픈해 때문에 어디에서? 지금 부동산 알아봐가지고 하고 있고 지겼네. 네 어디 쪽에 압구정 어디? 압구정 번화가 쪽은 안 할 거고 야 근데 이 시기 때 이렇게 갑자기 사업 뭐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미리 생각했다가 지금 저기 하는 거야? 아니면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자영업자나 좀 성공한 형들 들리는 것도 있고 프랜차이즈 아니면 네가 하는 거야? 하긴 넓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프랜차이즈 시킬 건데 일단은 제 생각은 서울 쪽에 직영점 3, 4개 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처음 하는 거지? 뭐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음식도 제가 그 레시피 다 얻어가지고 제 걸로 만들어 둘 거예요. 만약에 가게가 잘 되면은 바로 봉지채로 넣으면 나 체인점 나도 나 체인점 차릴게 그러면 나도 아 잘 되면 투자해서 진짜로 근데 제2의 스베누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니야 인생 지켜서 소닉 스베누 잘 된다 그래가지고 BJ도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저기 연줄 얻어가지고 쓱 들어갔는데 아니야 첫 번째 하는 거는 와 돈 약간 넣어준다 했었는데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안 한다 무조건 나는 일단 1차적인 건 내 걸로 다 하겠다. 술집 이름은?
아직 뭐 제대로 못 정했어요. 세안에 뭐 이런 거야? 세안에 뭐 이런 거 하는 대세포차를 해라는데. 대세포차? 대세는 대세는 뭔가 대포집? 세아를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 대세, 세아, 세아가 더 나아. 내가 그냥 세아 두 글자. 그지. 세아네 뭐 이런 거 괜찮지. 술세아. 너는 있잖아 이미. 나? 최군 맥주. 최군 맥주. 그 형 이름만 딴 거죠? 내 거 아니지. 내 거였으면 야, 씨, 나는 씨 범브리카보다 편하게 살지. 솔직히 BJ들 중에서 이렇게 그거 차려놓고 제일 잘 된 게 철구지. 철구 PC가 존나 잘 되잖아. 근데 그건 있잖아. 이름만 빌려준 거지 뭐. 그냥 바지야. 그치. 걔가 뭐 알겠어. 또 뭐 술 주세요. 술 주세요. 근데 이름도 임팩트 있어야 돼. 그렇지. 까불엉 포차. 안주는 그런 거 괜찮겠다. 까불엉 뭐 이런 거나. 뭐 세아 세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자조는 BJ들 뭐 K 자조 K 세트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만두, 그게 만약에 잘 세트. 되면. 옆이나 바로 맞은편이나 살짝 걷는 쪽에 바로 맞은편이나 맥주집을 또 차리고 그렇게 좋지. 하고 또 잘 되면 거기 뭐 닭발집을 하나. 네. 사실 잘 되게 쉽지가 않아. 근데 그쵸. 근데 진짜 소스들만 모아놔가지고 첫 번째 거 하는 거라 첫 번째 거는 무조건 자신 있어요. 돈 날리면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치.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보다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제일 나아. 아이고. 너도 뭐 해? 나? 나는 뭐 나중에 그냥 코인 노래방 같은 거 나도 차려. 코인 노래방? 아니 뭐 보충제나 뭐 이런 거. 보충제? 내가 벤츠야? 벤츠 그래도 복귀 잘해가지고 뭐 하더라. 아 벤츠 존나 불쌍하고. 벤츠랑 저 뭐야 누구냐? 슈기? 슈기. 그 둘은 좀 많이 좀 짠한 거 같고. 야 그래도 200만 넘어 구독자. 너무 유령이 돼버렸지. 난 이번에 성대 얘기 진짜 의외였어. 솔직히 100만 넘고 그러면 생각도 있고 저기 할 텐데 진짜 의외였어. 좋은 또 경험이 되겠지. 경험 무슨 이제 끝났어. 아 왜 또? 보면 알잖아 끝났어. 그거는 이제 건드려야 될 게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민감한 사안이 있는 건데 야 그거 코로나 때 저기 해가지고 그렇게 그거는 진짜 크지. 아니 그 피자나라 치킨공주 조세 때잖아. 그 막는 것도 돈 엄청 많이 들 거야. 나 어제 방송에서 존나 까가지고 지금 그거 다시 보기 막아놨어. 고소 먹을까봐. 존나 지능 났다 그러고 막 되게 새끼 씹새끼 존나 했거든. 아니 뭔가 우리 엄마도 노래방을 차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여파가 있고 한데 그래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나는 좀 뭔가 감정이입 되더라고. 그래서 존나 깠지 개새끼라고. 근데 아니 새하 방송이니까 내가 얘기 안 해야겠다. 근데 개새끼 맞지. 새하 방송이라도 문제 되면 너만 나가네. 그래. 개새끼 맞지. 사인은 할까요 형님? 그래 이제 일어나자. 네 일어납시다. 너무 정했어. 어디로 갈지? 큐브로. 큐브 전화해놨나? 네 전화해놨어. 와 이거 야 너 소고기 이거 야 안 먹은 거야? 안 먹었어요. 야 이 암소를 나 양이 진짜 많네. 야 씨 그럼 야 아까 그거 다 시켰어 봐라. 나 앞에 짠. 저거는 살 진짜 안 짜요. 배부르다. 잠깐만 잠 붙여 먼저. 살을 좀 빼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폰 내 거 챙겼어. 얼굴 살을 빼야지 뭐. 뱃살은 한 절반 빠졌어요 벌써. 뱃살이 볼살 형들이 이게 진짜 많이 빠진 거야. 나
있어 보이는데. 에스 파무린 님이 1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이 딱 좋아 보인다. 아니야, 볼살이 좀 더 빼야 돼. 그럼 전담 먼저 피세요 형님. 전담 피시지 않아요? 담배 끊으셨어요? 연초해요 이제. 먼저 피세요 형님. 어, 그래. 제가 하고 있을게요. 남순이 개처맞고 있다네 형 말대로. 아니 아시아 안 했어. 아시아 안 했어? 난 남순인가. 그래도 남순이, 날 옆에서 내가 봐서 남순이가 저 체급이 싸움은 체급이 깡패야. 그럼 또 맞지. 어. 공준이 한 대 맞으면 남순이 돼. 어, 스쳐 줄까? 우리 보면서 얘기할까? 차라리 그러자. 어. 보면서. 오, 그렇지. 형, 오, 좋아. 차 어떻게 할까? 이 패라. 차 내가 끌고 갈게. 어. 봐. 봉순이래. 봉준이랑 남순이. 어. 근데 어, 야, 바디. 담배 줘. 공주 빨리 지칠 것 같은데? 와, 어. 금방 지칠 것 같아. 어. 아, 근데 준비 빡세게 했다. 체육관이 깔끔하네. 육각 케이지에다가. 2라운드까지 있다네. 어, 둘 다 쓰러졌어. 둘 다 쓰러졌어. 오, 봉주. 아, 근데 좀 시원한 한 방이 안 나오네. 둘 다 일반인이라서. 어. 저거 존나 지친다. 봉키야 오래. 씨. 어, 그러네. 명현만 선수 섭외했네. 명현만 선수가 저 예전에 팝콘 저 뭐야 위대한이랑 싸워가지고 저기 있었잖아. 졌어요? 아니 이겼어. 저 종목 보고 있는데. 형님. 좌측. 아, 헤드기어 끼니까 한 방은 안 나오지. 이거 이제 슬슬 끝나고 홍구랑 저기 막 팝콘 BJ 누구랑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일랑 이 지금 하고 나서 조금 이제 좀 넘어올 거야. 그렇지. 어. 우리 이제 좀 힘을 비축해 놓고 있을게요. 어. 여러분들. 낙수 효과를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있으니까 또. 예. 항상 좀 들고 있어봐. 담배 하나만 피게. 네. 담배 피시죠. 담배 하나만 형님 더 피고 올게요. 같이 피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디오라도 채우고 있겠습니다. 야, 저도 다시 보기로 한번 봐야겠어요. 예, 저도 로드 FC도 좋아하고, 원래 저도 UFC 좋아하거든요. 저 세아님 직원 배수라고 합니다. 하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누가 이길 것 같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두 분 다 많이 보고 했는데 아이고 10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조 실장님도 좀 모셔와 주세요. 조 실장님은 지금 업무주이시라서. 예, 제 오른팔에 이제 랄프랑 왼팔에 조 실장 있거든요. 쟤네들 제 말이면 껌뻑 죽습니다. 어? 랄프요? 랄프 차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랄프 찾으러 간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세 명이서 또 친해요. 또 이제 조 실장하고 랄프하고 저하고 좀 많이 친해가지고 서로 막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막 방송적인 뒷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서로 연락도 많이 하고. 어, 랄프 교육 좀 해달라고. 랄프 잘하고 있는데. 제가 뭐 딱히 뭐 교육할 만한 게 뭐 있을까. 제가 배우면 배워야죠. 어. 맞아요 형들?
아, 코트 형 스타일로. 야, 랄프야, 자두 좀 갖고 와라. 이제 자두 싹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과일만 드시더라고. 코트 형 과일을 많이 드시더라고. 랄프의 주원모 랄프 씨, 예, 네, 자두 하나만 갖다 주세요. 자두 사러 가야 자두 싹 사러 가야 되고. 예, 자두 싹. 그거 어떻게, 그게 요즘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뭐 유튜브 관리도 하고 있고. 유튜브 관리도 하고 있고. 뭐 형님이 잔심부도. 잔심부도 자두 사기. 뭐 그런 거. 자두 사기, 고기 사기 포함입니다. 그렇군요. 고기 굽기도 포함돼요. 고기 포함돼요.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습니까? 또 뭐 한술 또 들었습니까? 아니, 살짝 피곤해가지고. 아니면 매니저 노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권한이 없어요? 네, 저는 이제 뭐. 네. 욕을 먹는 이유는 뭐, 예,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지만 불만이 1도 없습니까? 불만은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는데, 조금은 있는데 여기서 예, 살짝 한 번만 말해 주세요. 그거는 일단 여기 제가 요렇게 보고 이쪽 제 옆으로 딱 붙었어요. 예. 예. 아, 앵글 잘 모르시는. 아니, 지금 차가 예, 와가지고. 불만은 예,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왜냐면 또 말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재밌게 보고 계세요? 마스크 써야겠죠? 바뀌니까? 잠깐만 잡아줄래? 아니면 나 차나 또 카메라 같이 타고 니가 그거 콜로 보내는. 아니면 제가 갖다 놓고 제가 다시 갔다가 다시 가면 터져요. 아, 내가 요 메인지. 예, 예, 예. 그게 낫겠다. 왜냐면 여기 많이 줄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니한테 그렇지. 예, 그렇게 하자. 근데 같이 형차 타고 가시죠. 맞아. 우리 차 여기 있는데. 어디 있어요? 아, 저 페라리네 형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실 없이 해주시면 병원에서 되게 좋아하실 거긴 한데. 제 차는 이거 상선이한테 집에 보내라 하게요. 형들은 같이 이동하는 게 나아서. 형을 태우고 다시 여기로 왔어. 일단 오케이. 우리 집 일단 가자. 일단 내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됐어. 마이크 받았지? 아니, 아니 저한테 있어. 그러니까 마이크를 받아야지. 일단 들고 있어. 아니 이거 가는 게 맞잖아. 이따가 내가 가자. 보게 된다 이거. 이거 이제 이거 이게 그 메인 매치죠 이게. 아니 메인은 아니야. 메인. 아, 홍보랑 파. 이게 메인이야. 나 내가 볼 때 나는 이게 메인. 그러니까 시청자 수는 이게 더 메인일 수 있는데 그 포스터 상에서는 이거는 족밥 매치. 심판 누구야? 야, 너 카메라 여러 대 불렀네. 명현만씨였어. 명현만씨. 아, 명현만 집이야? 아니요 제가 봤다. 너 카메라 여러 대 불렀네. 어디 그거 중계팀 불렀나 보네. 아, 해설, 명연만 해설이구나. 끝났다.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세자랑 이렇게 세아랑 한번 해야 되는데. 아, 형, 제가 이기죠. 땅꼬마한테. 근데 세자가 힘 세요, 근데. 다시는 해봤거든요. 힘 세더라고요. 노가다판에서 일했던 애라. 그냥 땅땅하더라고. 우리 저거 타고 저거 뭐야? 네. 안 빼줬어. 나가고. 차 빼고 있어요.
다 빼고 여러분들 이제 그 저희 이제 2부 그 저 뭐야 빅풀이 큐브로 이동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네, 이동할 거고 조금만 네. 기다려 주세요. 근데 가서 좀 편안하게 지금은 가다가 왜냐면 저희로 이끌려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가다가 넘어오면은 그때 오늘 그러면은 남순 봉준하고 바로 홍구랑 팝이에요? 팝콘 뭐 저기 있어 팝콘 BJ인데 이게 메인이지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러면 바로 금방 끝이네 나름이 아직 방송 안 해가지고 이따가 일단 뭐 도착해가지고 연락 한번 해볼게요 꺾어서 나와도 되겠지 완전히 꺾어서 나와도 항상 차 조심해서 그거 하고 네네네. 경차 그 평생 노예 되기 싫으면 제가 앞에 탈게요 제가 앞에 타고 여성 섭외 한 명은 되는데 가서 한 명 섭외하지 뭐 내 차는 상선이가 들어갈 거예요 할 거 없어 13만 명 많이 본다 확실히 아이고 아이고 아 시원하다 주소 번지 어떻게 되냐? 정부가 위치요? 실장 네 앞으로 좀만 더 빼드릴게요 일단 우연님한테 일단 미리 전화해놓고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에요 아 통화 중이시네 남순이는 몸 금방 만들더라고 각이 있어요 말라가지고 오윤님 네 그 1303-36번지로 오시면 돼요 제가 카톡으로 남겨둘게요 네 네 야, 한 명 누가 하죠? 라라님 해요? 아니면 나 그래 아예 없어 되세요? 내가 어 아니 되는 대로 뭐 해 새로운 사람 하고 싶었는데 나는 근데 진짜 없다 아, 나 형은 요즘에 역해 완전히 전멸이야 내가 한번 BJ 쳐봐야겠다 오죽했으면 맥힘이랑 레슬링 하러 다니고 어? 에리님은 누군데? 아니야 에리님 누군데요? 아니 누군데 그러니까 BJ인데 아니야 형 본 적 있어요? 없어 내가 해볼게요 아니 아니라니까 대세야 어? 왜 아니라는데 이유가 있어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형이 뭐 괜히 아니라고 하겠니 야 너무 그거 갖지마 세야 그냥 뭐 아 그래도 형 찐텐은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뭐 내가 여자를 좋아하길 바래? 응 그 BJ로 되겠냐 에휴 왜요? 방송 그럼 재밌게 하자 내가 재밌게 할게 또 한 잔 들어가면서 신나게 또 노는 거지 일부러 지금 에너지 지금 축적 중이잖아 지금 라라님 전화해봐야겠다 그러면 야 번호는 없고 보이스톡으로 세아가 뭔가 좀 후달려? 뭐가요? 어? 아니야 어, 괜찮아 후달린 거 없어요 섭외는 대세가 또 빠꾸 없긴 하지 다른 나라 얘기야. 없어, 야. 근데 국민들도 짜증 나긴 하지 이제. 야, 진짜 이거.
나는 7월 중에 제주도도 갔다 올라 그러거든. 진짜요? 혼자서. 아이가 도배하는 애 좀 강퇴할게요. 아유는 그 가빠지를 갔다 왔는데 같이. 직원들 도배하는 애 강퇴 좀 해라. 적당히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다. 휴가 휴가. 근데 내가 시장님한테 얘기했거든. 나 혼자 제주도 가면 킬 것 같아. 백날 에이 키지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키게 돼 방송은. 한 대낮에나 좀 놀다가 저녁 되면은 심심하고 외롭고. 아 근데 난 너 혼자 가면 더 우울할 것 같은데. 나도 알아. 예전에 작년에 혼자 한번 여행 강원도로 혼자 갔거든. 여행을 혼자 가면은 그게 너무 이제 혼자서 좀 그게 빠져. 죽을 것 같더라. 빠진다고. 존나 우울하더라. 혼자 그 여관방 잡고 소주 먹는데 무슨 강원랜드에서 재산 탕진한 사람처럼. 와 BJ 한 명 데리고 가. 여자 BJ 방송 해가지고. 끄고 가는데 누가 가려고 그러겠냐. 아예 키고 아 그냥 진짜로 정말 쉬려는 목적으로 예약하잖아. BJ들 하는 게 유로포차. 유로포차? 응. 유로포차 많이 가지. 아, 나도 쉴 때 5월달 6월달인가? 6월달 쉴 때 나도 저 유랑이랑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었어. 방송 끄고? 응 방송 끄고 많이 다녔지. 좋더라. 좋지. 야, 뭐 전단지가 이렇게 많냐? 다 전단지 뭐야 이거 다? 룸사롱 이런 거지? 그렇죠. 그냥 삐삐 본 적 있어요? 삐삐가 뭐야? 박삐삐. 아, BJ 이름 말한 거야? 네. 몰라. 삐삐 좀 약간 어린 느낌. 박폰이 뭐 그거 같은데? 아, 박삐삐? 롤 BJ. 아, 맞아? 얘는 롤 BJ도 알아. 아니야. 마당발이여. 어 삐삐야 뭐 하고 있어? 저 지금 파마칫솔 리뷰 중이요. 아 방송으로? 네. 언제까지 오늘 방송이 혹시? 저 아마 한 10시 55분이니까 한 12시쯤요. 나 그 뭐야 코트 형이랑 채군 형이랑 나랑 있거든? 네. 근데 이제 일단 코트 형이 여자친구 생각하고 여자친구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캠 한 분 오는데 같이 혹시 술 먹방 할 수 있나 해서. 아 술 먹방이요? 할아버님 집에서요? 아니 강남에 밖에서 야외에서. 새야집이 바로 나온다. 정말요? 제가 요즘 술을 못 먹고 있는데. 아 그럼 먹고 싶겠네. 그렇지.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삐삐야 편안하게 말해도 돼. 오빠들 오빠 그 뭐 서울에 하고 이런 거 없어. 주영이 알지? 주영이 알아. 예전에 그 놀 선생이 연결했던. 편안하게 말해. 근데 그랬었는데 최근에 되게 그러더라고. 어머님 계셨어? 겨울 체육대 때 갔었거든. 내일 와요. 아 어머니 내일 오시구나. 그러면 다음에 보자.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컷. 어머님 본다네. 삐삐 이뻐졌더라. 삐삐 이뻐요. 귀여워요. 아 귀여웠었는데 이뻐졌어. 아 그런가? 뭐, 최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아 이 꼬리 했나? 좀 약간 웃는 게 이뻐졌던데. 남순승 올라오네. 남순승. 아 상렬승이야? 벌써. 야 봉준이가 진짜 체력이. 잠시 후 60km 돼지들은 힘들지. 말했잖아. 어차피 이게 체격으로 이기려면 체급으로 이기려면 오픈핑거 해가지고 밀어붙여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양양펀치 하다보면 남순이가 이게 전략을 잘 짰네. 1라운드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그리면서 봉준이 체력 다 빼놓은 다음에 2라운드 때 막 밀어붙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일반인 주먹이지. 그치. 내 솔직히 이제 봉준이가 약하니까 내가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남순이 주먹은 이제 조카 주먹이야. 조카 주먹이라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이렇게 삼촌 두드릴 때. 야 근데 아프리카에서 남순이가 좀 싸움 잘하는 그런 이미지로 돼 있으니까 난 좀 어안이 벙벙하다. 원래 아닌데. 아 진짜로? 자기가 뭐 방송에서 싸움 잘한다고 하고 다니니까. 갑자기 흑객됐노? 참. 그래요. 옛날에 뭐 태권도 선수를 하지 않았어요? 태권도를 이제 배우긴 했지. 근데 사실 태권도는 필요 없어. 나 저 뭐 진짜 실전 격투기 때 아무 도움 안 돼. 조실장 사단이야. 태권도 사단. 근데 이제 뭐 격파나고 그러는 거지 태권도는. 조실장. 네. 태권도 사단 실전에 쓰여 안 쓰여? 안 쓰이죠. 네. 뭐 아예 안 쓰이진 않겠지 그래도. 그렇죠. 아예 안 쓰이진 않겠지만. 근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일반인 싸움은 그냥 기질 싸움이고 깡 싸움이야.
맞아 맞아. 누가 더 잃을 거 없고 그냥 대가리 깨지더라도 밀어붙이면 어떻게 이겨. 그지. 갑자기 돌 들면 못 이겨. 쇠파이프 들고 막 이러면. 그나저나 또 이로써 남순이 또 이렇게 또 싸움 잘하는 이미지 그대로 굳건이가 또 가져가네. 2차전은 그럼 또 좋은 거지. 2차전은 K 허리 좀 나으면 또 K가 또 한 주먹 하니까. 어? 어휴 K 바텀도 괜찮아. 약 200m. 이건 이제 기질이 쌈박이라서 중요한 건데 성질에 비해서 이게 좀 주먹이 안 따라주는 거야. 성질에 성질로 하면은 약간 영화 주먹이 온다의 류승범 초반 캐릭터 있지. K가 맥그리거지. 성격으로 보면은 준규 나는 준규 싸우는 거 봤어요. 맞아요. 잘해요 준규. 준규 싸우는 거 한 두세 번 본 거 같은데. 싸우는 얘기하니까 재밌다. 아 엄청 어릴 때 준규랑 나랑 엄청 어릴 때 2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야 여기가 지코존이야 여기? 오랜만에 오네. 여기 아파트가 바로 지코 형 집일걸요 아마? 내가 아, 알기로는 강남에 집을 얻었다고? 월세 300 얼마라던데 내가 알기로는. 어, 맞지 않아요? 아 요즘 그 뭐 다 설치했잖아 큐브 이런 거. 아 형 뭐 강남에 무슨 바람 불어 바로 앞이긴 뭐. 하더라. 진짜 가깝더라. 삼탐이 딱 1분도 안 걸려. 모자 쓰고 딱 가방 메고 준비하고 딱 데려다 나오면 바로 탐탐 앞이야. 근데 지코 형이 그 정도로 막 돈 쓸 그 정도의 능력 나는 아니라고 봐. 왜냐면 나가는 돈이 많은데 본집도 있고 그리고 그 형은 수입이 별풍밖에 아예 없잖아요. 유튜버 없고. 오른쪽 지코 형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가면 돼 큐브로? 살짝 뭐 한 잔 마실까 아니면 바로 갈까요? 나는 바로 갑시다 가면. 바로 후타고 따옵시다. 어차피 금방 끝나니까. 부티코 모나코로 또 이사간다고? 그럼 무슨 부티코 모나코 양 월세 700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월세 처리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비용 처리 하는 거였다 월세. 비용 처리가. 네. 너 전세잖아. 저요? 지금. 아, 너 아예 매매냐? 거기? 저요? 어디요? 아, 지금. 지금 있는. 아크로 리버뷰? 반전세죠. 아, 반전세. 네, 반전세. 근데 이제 삼성동에 집이 있죠. 그거 집값이 한 두 배 올랐어요, 근데. 원래 살 건지. 왜 안 올라가? 같이 가려고요. 아 진짜? 몇 층이고? 3층으로 일단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무조건 사야 돼. 집값 오르고 해서.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는 거야? 여기다 대야 더 잘 되는 거야? 다 똑같아요 근데 요. 그치? 네. 맞아. GTX 저거 때문에 제가 삼성 집을 2년 반 전에 저거를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샀어요.